어제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코스피는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또다시 실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보유자분들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환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행커님 정성전념 신창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특히 이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니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그 파생하시는 분들 저때 제가 인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저 시황대로 했으면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뭐 파일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파일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홈페이지도 난립니다. 저 연락처를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8에 7177입니다. 자, 바이오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실적하고 동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이오주 문제는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블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어제 시황에서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상승에 그 100개 종목에 한 종목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이오주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원래 이제 바닥이면 여기 자리에서 떠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바이오 주식은 제가 볼땐 바닥의 징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대신 화려한 장세, 이 장세는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런 화려한 장세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의 가장 상승에 장애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신용입니다. 신용들이 너무 많이 아직까지 걸려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차트, 이그 우리가 그 선물 차트, 우리가 그 차트 중에 방향성 차트 중에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옵션 차트입니다. 두 번째 선물 차트고요. 세 번째 주식 차트가 업종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차트를 알려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차트가 있다면요. 이게 이제 본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선물은 동그라미와 X밖에 없습니다. 선물은. OX밖에 없어요. 선물은 O, X밖에 없습니다. 선물은 OX. O는 뭡니까, 여러분? O는 콜을 말합니다. 매수. 매수. 우리가 주식이죠. 주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O는 콜 매수라고 합니다. 콜 매수고요. X는 뭡니까? 매도. 우리가 말하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인버스고요. 콜 선물은 OX밖에 없습니다. 선물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OX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물은 이게 본전이면 이것 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승하면 이게 본전이에요. 본전. 상승하면 돈 먹는 거. 이거는 뭡니까? 하락하면 돈 먹는 거. 선물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한 개도 없습니다. 선물은 뭐 우리가 말하는 홀짝입니다. 홀짝. 상승이가 먹느냐. 우리가 주식을 사면 주식은 사가지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사가지고 팔지만 팔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버스 주식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가르쳤냐면 우리나라 주식이 최근에 주식에 비해서 파생의 영향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선물은 홀짝이다. 콜 하는 게 올라가는 거고 푹 하는 게 내려가면 돈 먹는 거다.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은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이죠. 일단 285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여러분 상승했는 분들, 상승에 많은 분들, 아침부터 제가 이제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파생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많이 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이제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졌죠.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오늘은 빠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 오늘 대형주도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글로벌 장세에 보고 미국이 빠지니까 우리도 빠진다, 미국이 오른다 그런 뻐꾸기 같은 방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바이오 주식도 기술적 분석이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특히 오늘 옵션 선물 만기인데요. 어제 워낙 대박이 나버려가지고 오늘은 민민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봉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상대로죠. 구름 가까이 갈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구름 가까이 가서 양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주가가 여기서 확 돌릴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있어 봐야 되는데요. 좀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세에서 그렇지만은 저는 반업 부분 아닙니다. 저 시황에서는 저 양다리 걸치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주가가 61일평까지 다시 반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61일평까지가 지금 보시면 지금 지수에서 30포인트, 25포인트인데 저는 61일평까지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61일평까지 반등한다 여기에 한 표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바로 하방 이탈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도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주는 분명히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구장창 빠지고 61일평 하방 이탈한다 했는데 역시 이탈했습니다. 61일평 하방 이탈 다시 61일평 위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저는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스피가 주가가 상승한다면 전기전자고 코스닥이 상승한다면 바이오 주식입니다. 다시 올라오니까 바이오 주식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고점에 사신 분들이 고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사신 가격에서 9부, 8부, 5부에 올 겁니다. 바이오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용 사셨는데 과감한 손절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인지를 해라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외국인과 기관들 큰 손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코스피가 굉장히 사자가 많습니다. 제가 주가가 코스피가 하방 이탈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 큰 손들이 사는 양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이 많은데 코스피가 지금 더 많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코스피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특히 저포 주식들 있죠. 자산 많은 주식들 관계해 가서 굉장히 큰 손들이 많이 해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자가 더 많았는데 지금 서서히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예, 줄고 있다는 것은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거래량은 늘는데 거래 대금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형주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제 지수는 하루 전도 주구장창 빠졌지만 개별 종목 쪽은 화려한 장세가 연출됐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14,000원 정도 꽤 좀 올랐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4,000원으로 더욱더 저가주로 여러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분산 매매, 분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전극은 100% 종목이라서 손이 별로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간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구장창입니다. 주구장창. 수익이 엄청난 폭발적인 장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외면한다면 이런 장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내에서 다시 오지 않을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적비 저평가 종목, 첫 번째 실적비 저평가 종목, 두 번째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세 번째 눌림목 종목,
네 번째 여러분 아는 여러분만 매매 알고 있는 나만의 기법 그걸 다 타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좌는 계속 슬퍼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첫 번째 20일이나 60일 신고가 종목을 분명히 공격적인 매수를 사셔야 되고 두 번째 거래량이 폭증해야 되며 세 번째 분산 매매를 해야 되며 네 번째 항시 아침에 먼저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 이 마인드를 여러분 바꾸시고 이게 우리 개인들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마인드를 안 가지시면 여러분 계좌는 계속 슬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지수가 1984포인트에서 2250 같으면 무려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300포인트 떴습니다. 그것도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로 300포인트 떴다는 것은 대형주로 계산하면 600포인트 떴습니다. 600포인트 떴다는 것은 2600 거의 신고가 대형주 삼성전자 큰주 빼고는 다른 주식은 전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계좌가 지금 플러스가 났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형주 사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는데 여러분 계좌가 부실하다. 여러분 마인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코즈 왜냐하면 투 이하 강력 부정사인데요. 여러분은 투만 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을 거 없으니까 실적 믿고 믿을 거 없으니까 외국인 믿고 믿을 거 없으니까 싸게 사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주식은 제일 저점에 사면 3년 재수 없고 제일 고점에 팔면 2년 재수 없어 하기 5년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은 제일 저점에 살 생각하지 말고 좀 비싸게 사시고 물건 모르면 비싸게 사라는 속도 미스지 비싸게 사시고 살짝 싸게 파시는 게 현명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려한 장세입니다. 내일 금요일도 제가 여러분을 마주할 테니까 여러분 마인드를 조금 바꾸시고 이 방법으로 소량으로 매매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588-7171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개별주 장세에서 빛날 유망주도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내일 또다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